근데 여기가 지금 짬뽕어를 원래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랬었는데. 맞아. 그때는 체험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관광객분들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고. 근데 약간 시기가 있나 봐. 또 지금은 요새 또 시국이 그러니까. 시기가 좀 그러니까. 아 원래 네. 또 우리가 이 계속 이어서 이 갯벌 따라 넘어와가지고 여기 가져왔어야 되는데 맞아, 안 된다고 맞아. 하시니까 네. 이 짬뽕어 다리가 이것도 명소니까 여기에서 바라보면 짬뽕어 한두 마리 튄다 카네. 그런 거라도 봐서 만족해야지. 10월부터 짬뚱어들이 또 그 겨울잠 자러 간대. 아, 근데 또 깊은 잠을 빠질 아, 그러니까. 이야, 그럼 지금 잠자고 있을 것 같은데.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지. 오늘이 이제 10월 넘어간 거 자들이 알겠나? 달력을 보겠나? 자들 지금 윤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지금 그러니까. 아, 일단 한번 가보자, 일단은. 아, 스트라 어딨노? 형님 왔다. 인사를 하고 와야지.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짱뚱어 들어간 것 같은데. 아 직접 가서 딱 짱뚱어 날뛰는 거 한번 봐야 될 텐데. 와 깨는 좀 빈다. 와 깨는 진짜 많다. 여기도 봐 진짜 크다. 그래 깨는 쟤는 7개네 보니까. 7개가 약간 저 손이 저 시끄머나가. 네. 저거 7개 요거는. 8개 막 9개. 이야 요거는 집게가 억수로 크네. 쟤는 농개. 아 쟤게 농개구나. 네 농개. 야 오늘 짱뚱어 한 마리로 발견하면 이거는 막 기적이라고 본다 내가. 오! 있다! 어디 있습니까 이게? 어디 자, 어디? 강릉님 잘 봐요. 어디? 요 다리 요 두 마리 싸우러 있다 싸우러. 대박. 와 내가 맞네. 왜 움직여 보냐 이거. 제들 세 마리! 세 마리! 가져와 이거! 야들아 반갑디! 그래도 인사를 해준다. 야 이제 보이네! 저기 아, 있고! 이 동네 맞네! 저기 맞네! 다리 밑에가 많았네! 형님 저 개 옆에도 짱뚱어고 짱뚱어 되게 저것도 많네! 있고, 저것도 있고 이제 보이지? 야 그러니까 한 마리를 딱 보면 보인다니까! 그러니까래! 형이 찾아냈다 이거! 와 역시! 와 저도 있고 형님 맞네요! 저도 짱, 있고 맞네! 여 짱뚱어 밭이네! 짱밭이네! 야 진짜 짱짱하네 여기! 야. 이게 뭐 채집이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와 이거 야, 많이 재밌겠네. 많이 수확할 수 있겠는데. 야 깨랑 죽 야 이거 다 써가고 라면에 넣으면 진짜 와. 야. 와 근데 이 갯벌이 진짜 신기하다. 아 이건 천에 이거 자연에서 나온 이건 진짜, 진짜 자연이 준 선물이지 갯벌은. 햄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. 이거 뻘이 다 잡아준 거야 이거. 아 맞아. 산의 숲보다. 뻘에서 갯벌이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대. 그러니까 뻘이 많은 게 천정 지역인기라.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. 다르지.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 없을 때 우리 마스크 벗고 좋은 공기를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. 와 근데 공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. 비염도 사라질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야. 사실은 우리가 채집이 가능하고 이렇다면 좀 몇 마리 잡아가지고 해먹을 수 있는데 그지? 우리 아까 보니 식당 중에 짱뚱어 전문점 뭐 짱뚱어탕 뭐 천지로 있더라. 먹음 찌고 대형아 오늘 밤에는 막 짱뚱어탕 아니겠나? 자 갑시다 형님. 아이고 잡았다. 아이고 야 짱뚱어가 이제서야 보이네. 야 아쉽다 근데 대형아 짱뚱어를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아쉽다.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 짱뚱어의 손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. 아 정말 아쉽네.